전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. 절대 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? 네. 아, 그때는 정말 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. 아니 근데 그때는 방송인데도 그 싫어하는 티가 너무 영광이 나더라고. 야, 저는 이게 치르면 티가 바로 나타나서 감추지 못해요. 저도 많이 나는데 티가 싫으면. 뭐 둘이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아주 부쩍 친해 보입니다. 네, 많이 가까워졌죠. 지금 자세도 형님 보세요, 똑같아요. 부부는 원래 마사진다 아닙니까? 아, 그래서 아닙니까? 야, 부부는 너무 멀리 가. 손좀 그만 잡아봐. 아, 손좀 그만 좀. 오늘 몇 번을 잡는 거야 손을? 오늘 한번 봤는데 안 되는데. 자. 손 좀 자주 놔둬요. 형님, 친구들 다 그걸 빠를 하고 있으니까 형님이랑 떨어진 줄 알더라고요. 뭐 먹고 싶어? 말도 안 되는 형님. 형님 하나 속이 쉰다 했는데 먹고 싶은 형님. 내 손이나 한번 잡지 마. 저 좀 사람 만나면 빨리 좀 친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서. 그런 성격은 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예 그런 친구나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만나죠. 맞아, 정원이 형 진짜 수비적이에요, 사람도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거 진짜. 저 아, 예, 예, 진짜 버립니다. 예, 예, 예. 아, 너무 싫어. 아유. 뭐, 한번 보자까, 얘. 한번 보자까, 얘. 왜? 정원이 형 또 농구도 못 하시잖아요. 아우, 한번 더 잡아보자. 아우, 안 나가네. 슛 하지 마. 예. 한참 걸리네. 형님, 좀 사우나 한번 갈까요? 우리 알프가 그랬는데 잠자리하고 씻는 거는 집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몸에 문제가 있어요. 점점 깎여가는 친밀도. 아니,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같이 씻는 거 싫어하지. 깜짝 놀란만 한 사진이다. 아우, 저 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유. 야, 형님 그 이 장면으로 그 와 멋있어요. 갑니다. 와, 하나 둘. 일치 시키면 다 죽는 거야. 사진. 우리 친구들은 진짜 길에서 앉아서 사고 먹고 많이 그래요. 아, 저게 이제 배정남 씨의 삶에 제가 완전히 들어가 봐서 그렇죠.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어색했어요. 술을 좋아해요? 술요? 와, 많이 먹는 편이죠. 그거는 나하고 맞네. 예. 네. 반가워요, 반가워요. 내 정남 씨 만나서 난생 처음 희한한 거 많이 해보네. 통하는 게 생겼잖아요, 술. 생각보다 좀 빨리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술 한 잔씩 할 것 같아요. 제가 뭐 가끔 안부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배정남 씨 때문에 제가 평소에 못 해봤던 거 다른 세계를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너무 좋았고 아,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하루 만에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나랑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나 혼자 정리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머! 따로도 만났어? 자주 봤어요. 뭐 좋아하니? 그랬을 때 형이요! 이랬어요. 아, 이게 씨. 아이고. 아, 어, 순사예요? 아유, 추워. 아, 밀정에 나오는 순사인 줄 알았네. 비슷한데? 내가 형인데? 내가 먼저 왔네? 어, 근데 수염 진짜 멋있게 난다, 형. 그러니까. 어디로 문자 놔? 어. 아, 형님. 아유, 참아. 참. 아이고, 참. 쉬고 죽겠네. 형님, 아유, 잘 지냈어요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? 어? 정대만? 갑자기 전대만입니까? 마지막으로. 예? 역시 멋있네. 예? 아, 저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. 말 놨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갑자기 어, 잘 지냈어요? 이러면 아 그게 뭐지?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정대만 쓰고 있지 않았어? 어. 손잡지 말아야 되니 형이 허벅지를 어떻게 지냈어? 아니 갑자기 또 전념 하는데 아니 맨정신에 만나니까 지금 어색했어요. 아니 정말로 정말로 얼굴 좋아졌는데? 예? 얼굴 좋아졌어. 아 뭐 형이 아 나 막 어색한데 어,
형제 참 어색하다. 예? 네? 그죠? 저는 별로 안 생각해. 참, 참 잘 들이대. 아, 나는 별로. 아, 그냥 뭐. 아, 참 이게. 아, 추워. 이게 참. 환경이 벌쭘하게 만들어, 보면. 벌쭘하게 만들어. 표준어 같았어요, 벌쭘. 아, 오늘 뭐. 블랙 멋있는데. 행 많은 날이 좀 깔끔하게 가시오. 아, 그래요. 언제나 멋있어. 말랐 나왔다가 전달 받았다가 상관이랑 잘 모르겠네. 와 나. 와 저랑 주진우 형 만남 보고 엄청 놀리더니 두 분은 두 번째 만나는 건데도 더 심하네. 아 우리 그 뭐지? 두뇌 풀가동. 아 잠깐. 벨은 벨은 지금 잠깐 드라마 촬영 때문에 친구 좀 잠깐 맡겼어요. 아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. 네. 형님은 계속 바쁘지. 응 뭐 그냥. 아. 그래서 한 사람은 약간 공격적으로 좀 나가줘야 돼. 계속 말을 하고. 아 그렇습니다. 참. 아 자, 저도 내가 이거 그쪽에 좀 놔줘. 아 내 거 산 건데 좀 여기 놓으면 망가질까 봐. 그쪽에 보관 좀 해줘. 여기 조금 선물인 거라 이거랑 비싼 거 아니야? 내가 불편해서 그래. 네. 나 오늘 뭐 샀거든. 야, 내가 모자를 만들었어. 무슨 모자에? 너 주려고. 형이 만들었다고 모자. 그게 이거예요? 예. 네. 아, 내가 그때 선물을 받았잖아. 아 이걸 써요? 아 줘야 되는데. 아, 포장은 우리 와이프가 했어. 내가 포장을 못 해가지고. 진짜로? 포장은 우리 와이프가. 어. 모자는 아니고. 열어보면. 아 딱 막 농구 하나 막 농구했다고 또 농구 하네 막 모자. 나 축구 선수인데 농구 하나 처음 선물해봐. 축구 하나 선물 많이 해봤는데. 오, 신상이에요. 야, 어제 나왔대. 까리하네. 까리하지. 예, 루브르. 형님 생각하면서 농구할 때 할 때마다. 너도 신어. 너도 신어. 오, 말 났다. 지금 신으라고. 지금 예? 여기서? 네가 모자 신고 아, 수고 안 했잖아. 신고 다니라고 오늘. 그 옷에 그거 신고 다니라고. 아, 농구한데 그치? 아끼시고 싶은데요. 아끼신다고? 어우 자시겠습니다. 농구 좋아하니까. 아우. 그나저나 나는 이게 정규가 될지 몰랐거든. 근데 내가 그때 내가 무슨 헛소리 하지 않았냐? 뭐 내가 패션쇼를 너랑 한번 쓰겠다고 공략을 하나 했었던 것 같아. 정규가 되면? 형 예전에 서지 않으셨었어요? 예전에. 그죠? 앙드레 김 선생님. 야, 어떻게 보면 내가 정나이보다는 선배지. 얼구야. 오, 나온다. 와, 누구야? 얼구야. 나야. 와, 진짜 살 뺀다. 3월 달에 쇼 시즌인데. 그러니까 그걸 안 되겠네요. 아니지. 그래, 운동해가지고 몸을 쫙 만들어가지고. 그걸 안 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.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오늘 고민이 많아 지금. 예, 공약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. 저는 쇼 쓰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. 생각 이상한데요. 아 이거 그 직업이니까. 나는 그게 아니니까. 아 그러면 행위 사정이지. 뭐 행위 사정이지. 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. 이렇게 되는구나. 아니 나는 뭐. 아, 사람의 이 조금씩 가까워지면 안 돼. 가까워지면 이 자꾸. 아이고, 아유, 고맙습니다. 예. 되게 걱정이지. 왜냐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. 내가 무대에 서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. 좀 그런 현실적인 건 좀 그렇다. 왜냐면 그 디자인한테 민폐입니다, 이거. 그러니까. 가까워지면 안 된다, 지금. 패션쇼 무대에 서겠다. 근데 그 지켜야죠. 그 시청자분들하고 약속 때문에 지켜야 되고. 근데 제가 쓰기는 좀 그렇죠. 어려울 것 같고요. 아, 왜? 왜냐면 옷이 많이 없어요. 아, 무시하는 거예요? 예. 옷이 진짜 무시하는 거래 무시하는 거래 모델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신생 옷이 있는데 되게 핏하게 나와요. 근데 보니까 안 맞겠더라고요. 그래 전화 김희철 씨는 되겠어요? 아, 되죠. 충분하죠. 우리 그럼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? 안 되지. 공약을 안 했는데. 만약에 그러면은... 만약에 정말 제가 쇼를 쓰면 내가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야. 쇼를 하면 뒤에서 옷 갈아입고 하는 거. 내가 이제 보조 역할을 스텝이 되는 거지. 아, 그 되게 신발을 좋아합니다, 형님의. 오면 바로 착착 가야 돼요, 신발까지. 야, 나 탁탁 잘하지. 무대에 안 서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.
그러면 나중에 쇼할 때 그러면 되겠네요. 저는 아마 봄에 한번 할 거거든요. 그지. 하게 된다면 스텝. 내가 스텝으로 뒤에서 딱 도와주고. 예. 딱 옷 갈아입고 너 딱 오면 내가 딱 준비하고 딱 하고 머리 툭 딱 쫙 넘겨주고. 하고 뭐 다녀요. 모르겠네. 참말로. 아니 그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? 아 그 패션 한번 쓰려고 제가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던 걸 빼고 싶진 않아요. 안 해보고 싶어요. 한 달만 바싹하면 되는데. 그러면 먹을 거를 먹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걸 참아야 되잖아요. 평생을 운동하면서 다 참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한 번을 뺄 거예요. 어느 세월이요? 그 세월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지. 아이고. 그래서 정남이 친구가 쓰면 제가 이제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한다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이로. 예예. 예. 그거는 이제 약속을 지켜드려야죠. 방송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조금이나마 만약 우리 정도가 100이면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 같은데. 아, 50? 50? 오, 많이 가까워. 50%. 이제 진짜 목욕탕도 맨날 계속 같이 형하면 그게 100%. 사우나. 사우나 가자. 가고 맨날 계속 가고. 형이 좀 사우나 한번 가봐요. 같이 사우나에 가자고요? 아니 한 학기에 사우나 안 갑니까? 그러니까 무슨 아니 계속 사우나에 가지 나보고. 제 부산 친구들도 꼭 사우나를 같이 가려고 그래요.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지. 꼭 사우나 안 가요? 저는 뭐 집에서 씻으면 왜 다 같이. 아 탕 있고 한증막 있고 좀 기분 좋잖아.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보잖아요. 오 그럼 어땠어요 뭐. 뭐야 저렇게 먹는 거야. 뭐야 저렇게 먹는 거야. 어우 그냥 오랜만에 먹으니까 저지요. 아, 회장님. 아, 18년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. 일단 행님이랑 여행도 좀 하고 바다나 보러 하면 되겠네. 시장 가는 거 일본에 온천장 가도 가요. 저 의견은 안 물어보고 집에 자기가 계획 세운 거는 다 얘기를 해요. 데이트코스를 짜는구나. 뭐 벌써 해외여행도 가야 된다 그러고 나랑 뭐 어디 여행도 가야 된다 그러고 들으면서 좀 그럼 피곤해지는데. 재밌네. 야 그러면 야 그냥 같이 살겠다 이러다가야 뭐금 해야지 뭐 개봐줘야지 뭐 바다도 구경 가야지 외국도 가야지 뭐 뭐 가서 하면 안 돼? 그걸 앉을까 내가. 제가 외국가 재밌습니다. 재밌대잖아. 그럼 너 그러면 내가 그 그거 한번 같이 갈 생각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. 여행 가는 프로 같이. 어. 아, 가야죠. 생각하면 여행 가는 거 좋지. 저는 여행 좋아하니까. 갑시다. 그거 한번 갑시다. 원래 여행을 가봐야지 사람을 알아. 맞아요. 맞아. 여기서 얘기가 돼서 간 거예요? 여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신기하다. 똑같이 지금 희철이랑 주 기자님을 만난 그런 상황으로 만나서 그래서 나 그래서 이 프로가 너무 좋다는 거. 난 같이 재판을 가는 건가? 아니. 안정환 씨는 계속 지금 수비를. 그러니까요. 아니 축구할 땐 공격수였는데 왜 이렇게 수비래요? 철벽남이야 철벽남. 내가 철벽남이 아니라 자 생각해봐요. 자 나랑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. 나 의견은 하나 중요하지 않아. 자기 계속해. 형님 의견 얘기 안 하니까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형님. 아 뭐 하고 싶어요? 배정남 씨는 안정환 씨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데 뭐 하고 싶어요 형님. 아무 얘기 안 하니까.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. 자 지금? 아니 뭐 배정남 씨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? 부산은 그렇게 한번 같이 가고 가보고 싶다 그러더라고.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둘이 한번 부산 좋다. 한번 가보고 싶다. 부산. 부산에서 배 타고 후쿠오카 가볼래요? 야, 부산까지만 가. 진짜. 여고? 외국까지. 여권 안 쓰는 데로 가자.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얼마나 멀리해? 왜냐면은 여권 안 쓰는 데로 가자. 근데 후쿠오카 온천도 좋고. 그만. 금방 또 온천 나왔잖아. 자. 아, 두 분이 왜 안 맞는지 알겠어요. 그치. 제가 볼 때 안 맞긴 안 맞아. 두 분 사주에 다시 만날게요. 그 정도로 안 맞아. 그러면.